최근 글로벌 게임 트렌드가 유저들이 돈을 쓰는 게임에서 돈을 버는 게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선 이런 방식의 게임을 원칙적으로는 할 수 없다고 하는데요. 어떠한 이유인지 이혜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글로벌 게임 시장에서 P2E 게임, 일명 돈 버는 게임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P2E 게임이란 유저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게임을 즐기며 수익을 얻는 것으로 각종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돈을 지불했던 기존의 P2W 게임과 차별화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게임 업체들은 게임 내 수익 모델로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대체 불가 토큰 NFT 등을 게임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P2E 게임은 동남아 국가에서 뜨거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엑시 인피니티가 꼽힙니다. 엑시 인피니티는 높은 이용 추세와 더불어 단숨에 글로벌 5위 게임 업체로 떠올랐습니다. 국내에선 위메이드를 필두로 NC소프트, 컴투스 등이 자사 서비스에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메이드는 지난 8월 P2E 방식을 적용한 미르포 글로벌을 세계 시장에 내놨고 이 흥행에 힘입어 지난 3분기 흑자 전환에도 성공했습니다. 위메이드는 미르포의 블록체인 플랫폼 위믹스를 활용했는데 앞으로도 이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재미있는 게임을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 기술이 게임에 잘 접목되어서 글로벌 흥행을 주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위믹스 플랫폼을 토대로 해서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생태계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실제의 삶과 함께 결합되는 퍼스트 라이프로서의 게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게임업계의 주요 화두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선 P2E 게임을 할 수 없습니다. 게임 내에서 아이템으로 돈을 버는 행위가 사행성 조장 행위로 규정돼 있어서입니다. 게임사들도 국내법상 토큰 경제가 적용된 게임을 서비스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글로벌 마켓 중심으로 전개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규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실제로 구현해놓은 기업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서비스를 못하는 거예요. 막혀서. 국내 사용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국내 서비스를 함에도 불구하고 해외 서버에 접속을 한다든지 이런 그 굉장히 모순된 상황에 처해지는 거죠.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손질이 돼야 되고요. 게임업계가 미래 성장 동력으로 P2E 게임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규제로 기업들의 성장 정체가 우려되는 만큼 관련해 보다 폭넓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데일리 TV 이혜라입니다.